네,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맞벌이라서. 아, 네, 저는 받으셨나요? 다행히 받았습니다. 네, 1인 가구시군요. 아니요. 맞벌이죠. 맞벌이신 근데 저희는 어떤 연륜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각각의 또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본격화,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편의점들이 좀 수혜를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또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박앤코는 편의점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을 잘못 나가잖아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은 수시로 좀 확실히 가긴 합니다. 확실히요. 예. 우리 종호 기자는 저는 보통 마트를 가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가끔 이제 편의점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편의점을 거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뭐 예. 그럴 때는 가지만 주로 그냥 대형 마트나 이런 데를 주로 가지. 왜냐하면 편의점은 저는 매우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정가잖아요, 정가. 그래서 뭐 가끔 N 플러스 1뭐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마트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쌀 수가 있어서.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편의점 이용 안 하는데 재난지원금 하면서 뭐다 이제 편의점으로 달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도 편의점 이용 안 하는데 지난해에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때 저도 편의점을 적극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서 올해도 국민지원금 특수를 이 편의점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적이잖아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대형마트 안 되고 백화점 안 되고 하니까 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편의점들 차원에서도요. 아, 이 마케팅을 정말 잘합니다. 문 앞에다가 다 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카드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제 물건들도 더 다양하게 쌓아놓고 뭐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 뭐 고기라던가 과일, 어린이 장난감, 생필품, 건강기능식품 어떤 이런 주류 등의 매출이 매우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좀 저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대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육이라든가 과일 판매율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과일은 사실 편의점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물건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갖다 놓으면서 이것도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 생필품과 추석 선물 세트가 어느 정도 팔렸나, 이 편의점별로 좀 보니까는요. 세븐일레븐이 지난 7일 이후 6일간 정육 매출이 전주 대비해서 176% 급증했다고 하고요. 과일도 94%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고기와 과일을 편의점에서? 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CU 같은 경우에는 여긴 조금 좀 독특해요. 뭐 나뚜루라든가 하겐다즈 등 고급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한18% 정도 늘었고 뭐 양주가 10%, 과일이 7% 늘었다고 합니다. GS25는 버섯류가 거의 296% 급증을 했고요. 축산이 300%, 양고 그러니까 뭐 곡식이죠. 쌀 같은 거. 그게 한 17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이마트 24도 뭐 밀키트라던가 식빵, 양곡, 과일의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특징은 가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 우리 기사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갤럭시 워치 4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나가지고 단기간에 다 매출이 다 돼가지고 이제 판매 중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 편의점에서 가전을 판다고 했는데 다 아셨나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몇달 전에 편의점을 정말 잘 애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갔는데 편의점이 아니더라고요. 대형마트화가 돼 있어서 정말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었고 가격도 비싸다는 게 예전 말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가전이 이게 진열된 것도 있겠지만 카탈로그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상품을 고르면 그걸 아마 집으로 배송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가전 매출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하는데 GS25 같은 경우에 7일부터 12일까지 가전 매출이 72% 늘었고요. 세븐일레븐도 76% 늘었다고 하는데 GS25에는요. 뭐 애플의 에어팟이라던가 갤럭시 워치 4, 65인치 TV도 있고요. 뭐 음식물 처리기 등 해서
원래는 한 60여 종의 가전을 팔았는데 지금 90종으로 확대를 했고 세븐일레븐도 50여 종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CU나 이마트24에서도 각각 50여 종, 10여 종의 가전을 팔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매우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편의점이 이제 소매점을 넘어서 뭐 배송도 되고요. 금융 서비스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편의점이 택배가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 물건 시키면 뭐 편의점 통해서 받겠냐 뭐 이런 게 있어서 아, 얘네가 뭐 택배 사고도 뭘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이 정도까지로 확대됐는지는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 세탁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GS25가요. 모바일 세탁 서비스 업체인 세탁특공대와 이제 협력을 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그러니까 1,900여 곳의 매장에서 이 서비스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탁특공대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가까운 GS25 매장에 세탁물을 맡기면 세탁이 된 후에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홈케어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롯데 하이마트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뭐 가전과 침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고요. 뭐 짐 보관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특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CU는 하나은행과 GS25는 신한은행과 협력을 해서 그 아직까지는 시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현재는 점포에서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들이 지금 점포를 줄이면서 편의점과 손을 잡고 이 서비스가 아마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의점이 단순히 옛날처럼 그냥 소매점이라는 공식을 이제 깨고 완전한 이제 어떤 생활 밀착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상공인 쪽에서는 매출 증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걸 보다 보니 반사익을 편의점 쪽에서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 제기될 만하다는 생각도 맞아요. 조금은 또 드네요. 네. 예.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이 편의점들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소상공인들인 분들이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상승력이 그렇게까지 나오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편의점이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편의점에 주목하고 있는 시선들이 좀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셨듯이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자면 편의점 하면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좀 성장성의 어떤 정점을 이미 찍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매장이 포화 상태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호재라면 이 매장 포화 이것은 그냥 이제 고질적으로 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전국 편의점 점포 수가 올해 5만 곳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약 2만 9천 곳이었다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 이때에도 편의점이 거의 뭐 대중화되고 막 성장이 할 때였으니까 그때 비교하면 아 진짜 많이 생겼구나 이제 거의 포화 상태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러다 보니까 점포당 매출 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편의점주의 발목을 좀 잡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 여파도 물론 있죠.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와 실적이 어느 정도 정비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있었겠죠. 인구 이동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이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제부터 편의점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보면은 거리두기가 예전에 2.5단계만 해도 실제 편의점들이 실적에 타격이 컸는데 지금은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가 이제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국민들이 지친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여파도 있고 또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동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편의점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분석이 좀 많은데 하지만 GS 리테일하고 BJP 리테일을 보면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GS 리테일이 우리가 아는 뭐 GS25고 BJP 리테일이 이제 CU인데 일단 GS 리테일은 올 들어서 주가가 1%대 하락입니다. 근데 BJP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같이 편의점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두 기업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BJP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거의 그냥 100%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업황이 좋아지고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고, 그리고 앞서서 매장 코어 이야기를 했는데 예. CU에 대해서는 어떤 신규 출점 수요가 여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편의점을 하다가 CU로 전환하는 이런 수요들도 있으면서 출점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도 이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담배 외에 일반 상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담배의 매출 비중이 한 40%를 차지하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 좀 높아서 이익 기여도가 낮거든요. 근데 다른 물품의 성장이 좋아지면 수익에 있어서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BGF 리테일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좀 높이 평가하는 바가 있고요. 반면 GS 리테일은 편의점이 약 84%의 비중은 있습니다만 뭐 호텔과 슈퍼마켓이 한 15%를 차지를 해요. 근데 지금 호텔과 슈퍼마켓의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아서 까먹는 부분이 있고, 또한 홈쇼핑도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관망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에 대한 접근 포인트는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